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 FX2490HD 모델 매장 모드를 일반 가정 모드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입을 한 모니터인데요. 왜 안 떠? 매장 모드 떠라. 그래 맞아. 이렇게 무비 뭐 PDP, PIFP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떠서 이제 그 우리가 삼성전자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막 뭐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기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으니까 가정 모드로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지금 HDMI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RGB 모드에서는 이게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상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에 가시면 초기 설정. 근데 지금 초기 설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원래 초기 설정으로 눌러서 매장 모드에서 가정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HDMI에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입력으로 들어가서 PC도 아니고 TV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TV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초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 설정, 초기 설정, 이제 초기 설정화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누르시고 시작, 메뉴 선택, 한국어. 예, 여기 이제 처음 나옵니다. 초기 설정에서 매장 모드로 할 건지 가정 모드로 할 건지. 가정 모드를 누르시고 채널 정보가 사라집니다. 확인, 중지 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자, 이제 HDMI 포트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건너뛰기. 네,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HDMI나 PC나 무슨 다른 컴포넌트 외부 입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TV 모드에서 초기 설정을 하셔야지 매장 모드, 가정 모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